껌 묻은 것 같아. 물 색깔이 벌써 변했어. 잠시도 감안하지 못하는 왕자님들 달래려고 준 것인데 오히려 일거리만 더 늘었네요. 아이들 씻기고 재워야 하는 이 시간 엄마 아빠는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안돼 이거 아빠 거. 이대로 자야 되는데. 네? 이대로 자야 돼요. 얼른 후딱. 얼른 후딱. 얼른 후딱. 얼른 후딱. 엄마. 아직 멀었어? 데리고 나와서 입혀. 아니 여기 내가 떠나지 못했는데. 잘 때를 놓치면 밤 12시까지 안 자고 몰려다니는 내 쌍둥이인지라 서둘러 재워야 하는데. 늘 할머니 등에 붙어다니던 태거리에겐 하늘이 무너지는 일. 뭔가 달라진 집안 분위기가 바로 할머니 때문이라는 걸 태호도 눈치챘나 보네요. 울어. 든 자린 몰라도 난 자린 안다고 할머니 빈자리 채우느라 아빠도 진땀을 뺍니다. 태호야. 그런 엄마 아빠 속도 모르고 유난히 때를 쓰는 태호. 이럴 땐 야속하기 그지 없습니다. 잘 거야. 오지 마. 태호 잘 거야. 안경. 한바탕 몰아치던 폭풍도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아이들은 통 잘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태관이는 아빠 안경 줬잖아. 전쟁터네요. 아이고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냥 티가 확 나네요. 아, 땀난다. 오이샤. 여기서 우유 먹고. 그동안 성치도 않은 몸을 이끌고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오늘에야 비로소 절감하게 된 수일 씨. 자. 감사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큰일이에요 진짜. 하루만 없어도 이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애들이 빨리 말을 배워가지고 말을 잘 들어야 될 텐데. 그나저나 새 아이를 대체 어떻게 재울지 고민입니다. 어리고 달랜 끝에 넷이나 되는 아이들을 겨우 재운 두 사람. 그런 일이었구나. 옆에 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따끈한 국과 밥이 준비가 돼 있었겠지만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결국 대충 끓인 라면으로 허기를 면할 수밖에 없네요. 어때? 잘 놀아? 어린 집에서? 응. 응, 그래도 잘 놀았어. 태거리가 이제 내가 어디로 사라지면 처음에 좀 울었는데. 응. 애기들 우리 힘든 걸 떠나서 애들이 더 힘들 것 같아. 응. 애들도 적응하려면. 웅이가 이모랑 지내다가 이모가 딱 빠지고 나서 일주일, 2주 정도가 엄청 되게 성격이 확 변하더라고요. 자다 깨서 울고 의기소침해 있고 잘 그게... 움직이지도 않을 나라고 항상 두리번거리고 이모 찾냐고 누구에 데리고 가자고. 할머니 단짝 태거리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성이 가방을 막 들고 했던데 거기는 거기. 며칠 뒤 여동생이 살고 있는 오산에서 오랜만에 한가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할머니 손옥산 여사. 네. 어? 여기다 다 그래. 몰라 오늘만 기회야. 그러니까. 오늘. 나 오산 오면 좀 찾을 줄 알았어. 오랜만에 찾아온 이모를 위해 조카가 선물을 해주겠다기에 따라 나온 길입니다. 내 손자들 돌보느라 바깥 나들이 꿈도 못 꿨던 지난 1년. 남다른 우애를 뽐내던 자매들도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더 낫다.